제주대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올레길을 걸으며 학생들과 멘토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올레길을 걸으며 힐링도 하고 학점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레길 6코스가 시작되는 서귀포시 하효동 쇠속각 일대. 편한 옷차림의 대학생들이 올레길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눈앞에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올레길. 어른들과 발맞춰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제주대학교가 올해 처음 개설한 제주 올레길과 자아성찰 수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과 멘토들이 함께 올레길을 걸으며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받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첫 수업에는 수강 신청을 한 제주대학교 학생 30명과 교내외 멘토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레길 6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고 여러 분야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데다가 학점도 인정해주는 일석삼조의 수업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별한 수업에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나 올레길 걸으니까 햇빛도 받으면서 강화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도 많이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남한테 쉽게 말 못한 고민거리나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과목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젊은이가 음지에서 혼자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것을 좀 극복하고자 제주도의 좋은 환경 가지고 우리 멘토와 멘티가 같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밝은 마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의 가치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심신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미래를 정말 건강하게 도모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제주가 어떤 곳인지 좀 제대로 아는. 올레길을 걸으며 힐링하고 학점도 받는 특별한 수업이 처음으로 개설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